즐거움 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패상 코스는 우정부 앙골에서 시작하여 문각산 입구까지이며 이동거리 6.5km, 이동시간 3시간,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댁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사패산으로 등산 왔습니다. 오늘은 앙골로 시작해서 사패산 등산 후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같이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출발은 의정부 앙골 계곡 입구에서 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능선길이 아닌 계곡길로 갑니다. 능선길로 가실 분들은 위에 추천 링크로 가세요. 앙골 계곡인데 물이 없네요. 성불사 갈림길에서 사패산 정상까지 1.6km 남았네요. 약수터에 물이 너무 안 나오네요. 바위가 아슬아슬합니다. 저 작은 나뭇가지로 버틸까요? 성문을 지나면 길이 점점 가파라집니다. 능선까지 계단길입니다. 등성길이 바람도 불어주고 좋습니다.
의정부 시내가 조망됩니다. 갓바위를 통과하면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도봉산 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드디어 사패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도봉산 북벽 전체가 조망됩니다. 사패산 서벽은 암릉 구간입니다. 점심은 묵밥입니다. 더울 땐 이만한 음식이 없지요.
길로 편안하게 하산합니다. 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